한 송이에 거의 탄수화물이 한 5g에서 8g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분으로만 섭취가 거의 되기 때문에 X를 드시게 되면 칼로리적인 이펙트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모두 마음껏 드셔도 된다라는 거. 평안님, 당뇨 초기이며 저탄고지 식사 중인데 국 같은 것은 먹어도 되나요? 키토식에서는 국이 좋다고 하고 당뇨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요. 국을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간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뇨에서 국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당뇨에서는 혈당이 높죠. 혈당이 높다 보니까 혈압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방 때문에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방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게 아니고요. 혈당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겁니다. 이게 그 실험이 있어요. 모이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혈액을 이제 주입을 시킨 것과 지방이 많이, 지방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혈당이 훨씬 더 혈압이 높았어요. 혈액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져서 이 혈압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당뇨에서는 혈압이 높다 보니까 국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을 먹었을 때 소금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소금 섭취가 늘어났을 때 탄수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을 가장 많이 머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수분의 양 자체도 많아지니 혈압 자체가 더 과부하를 받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뇨에서는 국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토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쭉 내려갑니다. 그거와 반대급부로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혈압이라든지 저혈당 증상 혹은 전해질 이탈 증상, 그래서 약간의 탈모 혹은 여기 입술이 메마르거나 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텁텁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소금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키토식에서는 염분의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어차피 혈압이 높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분을 잘 보유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의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국에다가 뭐 버터 타드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YH님 말씀처럼 높은 혈당이 혈관 손상을 주는데 혈압도 올라가게 되면 더블로 혈관 손상을 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혈당을 낮추면 혈관 손상이 낮아지니 혈압이 낮으니까 소금을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쭉 섭취해서 수분 보유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승님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 두 달 되었습니다. 2주까지는 3kg 감량 후 다시 2kg 증량하고는 지금 계속 유지 중이에요. 저는 돼지고기를 배부를 때까지 많이 먹으면 증량이 되더라고요. 고기에도 단백질이 많아서일까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어떤 사람은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의 차이를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나 생선을 더 섭취하거나 고기는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포화지방을 늘리고 고기는 조금 줄이고 버터는 방탄커피로만 먹었거든요. 보면 몸에 맞게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정석대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승님께서 말씀 주신 식단도 괜찮습니다. 페스코 키토를 많이들 하시고요. 실제로 그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다, 난 육고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차이 두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먹었을 때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의 지방산을 한번 살펴보면 돼지고기에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꽤나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소고기만 봐도 불포화지방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 뭐 불포화지방을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포화지방산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소의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 오리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증량을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단백질량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기량을 좀 줄이고 다른 지방으로 채운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리브오일이나 생선을 더 섭취하는 것이 고기를 줄인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단백질을 줄인다에 포인트가 조금 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서한님, 좋은 팁이네요. 단호초 단식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틀 전부터 양배추 삶아서 먹었더니
포만감이 엄청나서 공복이 사라졌어요. 오, 좋은 팁이네요. 점심 때 양배추를 많이 삶은 게 위에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저는 좀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JHK님, 키토식 이후에 속쓰림이 심해졌어요. 클린 키토하고 있고 간식은 전혀 안 먹고 3개월째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키토식인데 위염약 달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키토를 하게 되면 염증이 더 줄어들어야 맞고 속쓰림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배추를 푹 삶아서 그 양배추를 끼니마다 같이 고기에 싸서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셔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 힘드시면 유동식으로 드셔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골류, 사골에다가 고기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탕류, 삼겹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여 커피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면 위염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속쓰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양배추가 그 카베진 역시 유명한 양배추 약이죠. 그것도 양배추로 만들어졌거든요. YH님, 뭐 양배추 스프도 좋아요. 매직스펠님, 전 양배추 환도 먹어요. 양배추가 진짜 짱인 듯면. 진작 양배추도 먹었다면 후회될 정도. 막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니까 혹여 속이 너무 쓰리신 분들은 양배추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예정님, 곤약미, 곤약면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키토 시기에서 리조또나 면 요리에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요? 소선녀님께서는 곤약은 소화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하고, 매직스펠님께서는 곤약미 하니까 컬리플라워도 이제 궁금해 하시죠. 시중에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은 밥 위주의 식사를 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곤약이라고 하는 식품입니다. 이 곤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탄수화물 식이섬유류로 알고 있어요. 곤약을 드시게 되면 체내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수분으로만 섭취가 거의 되기 때문에 곤약미나 곤약면을 드시게 되면 체내에 칼로리적인 이펙트, 혈당 이펙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곤약미만 먹게 되면 심심하니까 뭐 현미곤약 이렇게 좀 섞어 놓은 게 많죠. 이런 거 드셔도 전혀 무관해요. 곤약미, 곤약면이 입에 맞으시다면. 그리고 현미곤약 섞어 놨을 때는 어느 정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드셔야겠고요. 그리고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올랐죠. 컬리플라워 자체가 이 한 송이에 거의 탄수화물이 한 5g에서 8g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식이섬유고요. 십자화가 채소라서 내 장내에 가스나 이런 것들 좀 차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컬리플라워를 드셨을 때 가스가 너무 차지 않거나 혹은 증량하는 느낌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마음 편히 드셔도 무방한,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부족한 식이섬유를 채워줄 수 있는 좀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곤약미, 곤약면, 그리고 컬리플라워 이 세 가지 다 모두 마음껏 드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때때로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먹으면 약간 증량을 해요. 저한테는 조심해서 먹게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조금 보면 되고,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먹었을 때지 뭐 한 공기 정도 먹었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컬리플라워 먹을 때는 지방량을 조금 줄여주는 편이에요. 백미 먹을 때도 지방량 줄이듯이 컬리플라워 먹을 때도 지방량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